안녕하세요, 쯔쯔남매 시청자 여러분. 쯔쯔남매의 엄마 쯔쯔맘입니다. 여러분, 신비아파트 추파카브라 첫 번째 이야기편 다들 재미있게 보셨나요? 쯔쯔맘은요, 개인적으로 이안이 나온다기에 엄청 기대하고 봤거든요. 아, 그런데 가디건 입은 이안 정말 멋있었어요. 가은이가 참 부러웠어요. 아무튼 이번 영상은 지상 최대 신비아파트 퀴즈쇼를 한번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미 풀어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저희 영상 보면서 복습 한번 해봐요. 배고픈 두리가 집에 와서 먹은 음식은 우유였어. 뉴스에서 괴물이 공격한 동물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소! 괴물은 사람의 피를 빨아먹었다. 아니다! 해마사 H에게 사건을 의뢰한 아이디는 카우보이. 슈파카브라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이는? 현우가 알고 있었죠? 친구들의 버스에 달려든 동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박쥐! 마을 사람들이 친구들에게 대접한 음식이 아닌 것은 사과. 슈파카브라가 친구들 앞에 처음 나타났을 때 누가 지키는 축사였나요? 바로 둘이. 슈파카브라의 약점은 무엇인가요? 맞아, 핸드폰으로 불빛을 비췄죠. 빛. 슈파카브라부터 가은이를 구해준 이는 바로 이안. 가은의 기사 이안. 이안이 직접 현장으로 데리고 간 사람은 사람이 아닌 것은 1번 강림, 2번 하리. 자, 강림이는 혼자 뛰어왔죠. 이안은 위험을 감지하고 다른 곳에서 오늘 산장에 왔다. 오늘 아니죠. 며칠 됐다고 했죠. 아니다. 슈파카브라는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어 하나요? 자, 뱀파이어. 아닌가? 뱀파이어? 아, 인간으로 태어나고 싶어 했나? 아이고! 뱀파이어였네. 마을 사람들은 무엇으로 변했나요? 바로 추파카브라로 변했죠. 하리는 고스트볼로 추파카브라를 해치웠다. 맞다? 아니다? 아니다! 추파카브라 본체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자, 눈이 두 개였어. 아, 눈이 네 개였어요. 맞아요. 자, 아무래도 3번 맞았어요. 슈파카브라가 노린 것은 고스트볼이었다. 맞다? 아니다. 고스트볼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가은이었던 것 같아요. 슈파카브라의 특기는 어디든 날아가는 힘센 날개짓. 사람으로 변신, 날카로운 이빨, 강력한 눈빛은 어디든 날아가는 힘센 날개짓. 슈파카브라의 불살기는 무시무시한 흡혈공격이라고 금비가 소개해주는 코너에서 이야기해줬어요. 이번 회차에 더 멋져진 이안이 입은 옷은? 정답은 약간 하늘빛? 회색빛? 가디건. 퀴즈 결과, 날 실시간 랭킹. 아, 저 하나 틀렸어요. 우와, 한 개 틀렸는데 100등에도 못 들어요. 왜냐하면 만점자도 많고 퀴즈도 엄청 빨리 풀어야 되네요. 저는 2분 53초 걸렸네요. 다음 주에는 다 맞고 빨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다음 주가 왔으면 좋겠네요. 그럼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